안녕하세요. 연먹구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타오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알려드렸죠. 쉐보레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까지 공개되어서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타오 2025년식이고요. 요 밑에 작은 글씨로 Available Late 2024라고 써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타오와 서브원이 동시에 적혀 있는데 이 관계는 여러분 롱바디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산타페와 산타페 롱바디인 맥스 크루즈가 있었잖아요.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국내에 출시가 되고 있는 타오 차량은 카니발보다 크고요. 카니발보다 좀더큰 스타리아보다도 이 차량이 좀더 큽니다. 타오의 차량은 5,500이 안 되는 5,300 정도 전후의 차량인데요. 이 차량보다 약 30cm가 더큰 차량이 서버번인데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이 3열 공간의 레그룸이 현 세대에서는 한 5cm 정도가 더 길고요. 그리고 특히 적재 공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의 끝판왕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서버번도 정말 좋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타오만 돼도 정말 큰 차량이죠.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차량은 블랙보타이의 Z71 차량입니다. 오프로드죠. 이 Z자가 들어간 차량들이 뭐 트래버스나 다양한 차량에서도 볼수 있는데 바로 오프로드 성향이고요. 이 Z가 들어간 차량에서 이렇게 레드 포인트 색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국내 출시가 되고 있는 트랙스나 트레일 블레이저에서도 이 레드 색상은 RS트림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형급 차량들에서는 오프로드 차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진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옐로우 보타에는 고급 트림이 아니라는 거죠. 뭐 기본 트림에서는 옐로우 보타이, 다크한 블랙 색상이니 이 실버톤의 그릴이 바로 중급 이하의 트림들입니다. 이 색상 굉장히 오묘하고요. 최근 그린 색상이 유행하는데 이건 좀 다크한 느낌에 좀더 짙은 청록색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일반 버전의 고급형 차량이에요. 이유는 블랙 보타이와 블랙 그릴을 볼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형 캐러반 또는 대형 보트들을 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견인력이 정말 중요한 차량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나 유럽 시장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캐러반을 선호하지만 대륙을 횡단하는 정말 미국 시장에서는 대형급 캐러반을 견인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블루 계열의 색상의 차량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 차량은 그냥 관공서 같은 곳에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커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색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 보죠. 블랙 계열 색상의 실내는 이렇습니다. 와, 단지 색상만 바뀐 것인데 그레이 또는 화이트 계열 같아요. 완전히 다른 차량처럼 보이고요. 고급 대형 세단을 보는 그런 느낌이다. 야, 이게 쉐보레 실내라고? 이 차량은 브라운 색상으로 보이네요. 아, 고급 트림의 차량이군요. 그럼 새롭게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바로 이 색상인데요. 진한 그린 색상. 매력적이라고 알려드렸죠. 야, 정말 이큰 차량이 대자연과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이 차량은 Z71 오프로드 차량이군요. 새로운 실내를 볼 수가 있고요. 중간이 꺾인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멋져요. 이 차량은 일반 고급형 차량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작동될 때 눈으로 확실히 시각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이 좋죠. 일반 차량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와, 단지 앞에 블랙 보타이와 블랙 그릴인데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야,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이 정도라면 에스컬레이드도 크게 부럽지 않겠는데요. 실내 공간입니다. 잠깐, 이것도 보시죠. 11인치의 계기판, 17인치의 인포테인먼트인데요. 이만 보시기에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5개의 원형 다이얼이 제공됩니다. 당연히 인포테인먼트에 있는 쪽은 볼륨이나 중지 같은 스피커를 끄는, 전화를 끄는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공조기 쪽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돌리면 온도가 높아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온도가 낮아지고요. 인포테인먼트 하단에는 고정 영역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똑똑하게 배치했네요. 또한 빠른 조작이 필요한 뭐 공조기 송풍량 이런 버튼들은 물리적인 버튼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무광 같아요, 마치. 설마 무광은 아니겠죠? 무광인가? 이건 공기가 되어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자연 속에 타오, 서버번. 아, 잠깐만요. 이 차량이 기본 트림의 차량이군요. 이유는 옐로우 보터를 볼 수 있고요. 고급 트림에서는 블랙 그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실버톤의 밝은 메탈입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고 저는 좀 블랙 성애자인지 블랙 쪽이 마음에 드네요. 쉐보레가 자랑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이건 차량을 꼭 한번 타보셔야 되는데 마치 커다란 요트를 타는 것처럼 이 거동의 움직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실내입니다. 와, 밝은 톤의 실내는 그냥 초대형 세단이야? 이런 느낌처럼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밝은 톤, 이것도 참 멋진데요. 구글 기반의 인포테인먼트는 2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슈퍼크루즈 컨트롤인데 국내는 현재까지는 제공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기능이고요.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만족한다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 색상, 일반 트림인데요. 야, 그래도 이 블랙 색상 하나만으로도 차량의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리얼 머플러네요. 4명의 가족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실내 공간은 어떨까요? 우선 인상적인 게 2열 공간인데요. 와, 이 공간 보세요. 독립 시트가 정되어 있는데 뒤에 공간 정말 크죠. 이 차량은 하이컨트리 버전의 차량이군요. 그리고 타오 차량은 센터 콘솔의 기능들이 제공되는데 요거 영상 잠깐 볼게요. 이렇게 작동합니다. 야, 이런 공간이라면 정말 가족이 이용하기에 충분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큰 차량이 필요하냐? 이건 어쩌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실내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가 바로 한국 소비자입니다. 그 이유는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은 어쩌면 카니발 같은 차량이잖아요. 카니발은 리무진에 4인승이 있지만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제공되는데 이걸 이용하는 대부분의 패밀리는 4인승 차량으로 카니발 같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오나 서브원 같은 이렇게 큰 차량이 뭐 지금 당장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국내 소비자들도 좋아할 만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판매량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트래버스 또는 콜로라도와 같은 픽업트럭이 과연 판매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콜로라도가 수입 픽업트럭 1위잖아요. 이렇게 큰 공간을 좋아하는 국내 소비자들, 정말 공간에 대한 욕심만큼은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곧 세부 정보가 나올 것 같은데 세부 정보가 나온다면 빠르게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자동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